이제 갓 태어난 개들이 주인 어머니 젖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들이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알겠죠? 초종교는 그 어머니가 젖을 지르고 새끼를 찾는 거, 그게 초종교.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말이에요, 항상 밑에 사람이 구하는 걸 들어줘. 그러니까 하늘이 구하는 건 인간이 못 들어줘. 항상 웃기죠? 인간이 구하는 거는 애들이 막 젖달라고 하는 건 엄마 개가 젖을 주는데, 엄마 개가 배고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새끼들이 엄마한테 먹이를 줄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새끼들이 엄마 이거 드세요 하고 젖을 줄 수 있나?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들은 젖달라고 막 부르짖어. 그런데 엄마는 그 새끼들이 만들어주는 젖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무슨지 알죠? 그거 뭐 좀 갖다 줬다고 뭐 도둑질 했느니 뭐 사기꾼이니 이런 소리 하면 되나? 그 신인이 와서 뭘 여러분 걸 욕심이 나나? 그거 잘못 생각이야. 알겠죠? 새끼는 어머니한테 뭘 달라고 떼를 쓰면 엄마는 젖을 줘요. 그런데 엄마는 그 젖을 우주에서 가져와야지. 여러분 걸 지어 짜가지고 젖을 여러분한테 주나? 줄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축복이나 대천사나 이런 게 어디 광채나 이런 게 여러분 지구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거는 저 무한대 우주에서 가져온 거야. 오. 알겠죠? 근데 이 5천 개의 종교는 뭐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먹이달라고 막 떼쓰는 거. 죽겠다고. 나 지금 부도 나서 지금 죽겠다. 뭐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이 없다.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매달리는 거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어버렸으니까. 그건 가짜 아버지 어머니고, 진짜 신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하소연의 간절함에 따라서 하늘에서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아요. 알았죠? 오직 신인이 왔을 때 신인이 주는 걸 받아 먹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젖을 먹는 그 시기가 있어. 그때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여러분이 수십억 년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영원히 살아요, 지구에서. 지구 수명이 다하면 또 별을 만들면 그때까지 영원 대기소에 있다가 그 80억이 또다시 지구로 오는 거야. 순서대로.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수명이 있을까, 없을까? 영혼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를 정하면 그건 뭐예요? 크로노스 시기야. 응? 그러면 신은 뭐요? 카이로스 시간이죠? 신의 시간은 시간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 역사라는 건 이런 크로노스 시계는 인간이 자꾸 윤회하는 그 시간이야. 알았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카이로스적 시간이야. 영혼의 그 중간에 윤회하는 게 그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야. 알겠죠? 어머, 오늘 하루가 가버렸네. 어머, 또 오늘 강의 날이네. 뭐, 이거, 에? 이게 인간 세계에서 이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에 물려있어. 영혼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백군 가는 게 유익해. 안 가고 계속 윤회하는 게 유익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한대 동안 계속 인간 세계를 돌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짜 엄마만 찾고 있는 거야. 엄마만 찾고 있어.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찾는 그 엄마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은, 그죠? 말로 찾아야 돼. 말로. 신인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 종교야. 맞죠? 일반 종교는 말로 찾아야 돼, 말. 경전밖에 없어.
저거 있나? 탁 누르면 나오는 거, 그, QR코드 있나? 없어. 뭐, 예수가 직접 뭐, 오병이어 하는 걸 보여주나? 전부 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 믿음이라는 안경. 이 안경을 안 쓰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맞아. 어차피 없는 건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딱 써야만 보이는 거. 그런데 초종교는 뭐예요? 초종교는 뭐, 무슨 안경을 써야 돼? 초종교는 일체 안경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여기 내 써줄게. 증거를 보여줘버려, 증거를. 얘들은 말과 증거가 차이가 얼마나 대단해. 아니, 말과 증거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 아니,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말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첫째. 그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이는 예수가 있었다. 아, 그래요? 어, 신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아, 그래요? 전부 이 캐셔마크 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안경을 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믿을 때만 그거를 작동이 되는 거야. 아, 이 기가 환장하죠? 맞아. 이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5억 6천만 명이야. 퍼지질 않아. 무슨지 알죠? 불교, 기독교 다 실패했어. 일본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 0.8%야. 200년 동안. 네덜란드 사람이 들어간 지 200년 동안 기독교 믿는 사람이 0.8%. 98%가 불교야. 99.2%가 불교야. 이상하죠?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가 7%, 8%대 올라가는데 세상에 일본은 그래요. 왜 그러냐? 영리한 민족이야. 확인 안 되는 거는 안 믿어. 그러니까 불교는 확인이 됐냐? 안 됐어. 단 문화재가 있거든. 눈앞에 문화재가 있단 말이야. 뭐 무슨 석가탑이 있고 뭐 불탑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그냥 믿는 거지. 그것도 없으면 안 믿어. 자기 자신을 믿어. 그 일본 사람들이. 알죠? 그 일본 사람의 그 마지막 총독 노부야 그 양반이 일본을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100년 동안, 우리가 가고 나서 100년 동안 저끼리 싸우다가 두통강이 나고 콩가루 될 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맨날 요새는 부자지간도 싸우고 뭐 부부도 싸우고 좌우지간 여야 싸우고, 한국은 콩가루를 만드는 문화 교육을 자기들이 36년간 가르쳐놨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식민지 교육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은 식민지 교육을 받은 자들이야. 식민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싸움 붙이는 교육. 불교를 살짝 자기들 불교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결혼한 스님들이 불교를 장악하게 해놓고 결혼 안 한 스님들 원래 우리나라 불교하고 싸움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체성과 비구성이 전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독립군과 독립군 아닌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어. 하여튼 이게 호남과 경상도가 싸우게 만들어. 이런 게 전부 그 사람들의 작품이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 싸움하다가 끝장나는 민족이 조선족이다. 조선민족. 이래가지고 식민지 교육의 역사도 자꾸 싸움 붙이는 역사. 아우, 뭐, 중국이, 한나라가 말이야. 여기, 신의주 개성, 여기 서울의 한 북쪽, 여기까지 지배를 했다. 우리나라를 바늘이 들어온 것처럼, 여기 뭐, 소가, 개가 발 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배했다. 밑에는 일본이, 이렇게 또 지배했다. 임나 일본보가 지배했다. 우리 땅덩어리 없어져 버려. 하늘 중국이 신의주부터 요 평양 있는 데로 해가지고 개성까지 지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저쪽은 남쪽은 가야
그 신라 쪽, 그쪽을 일본 임나, 일본보가 지배했대. 그럼 우리나라 모양이 괴상해져 버려.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호남하고 경상도 싸우게 하고, 북쪽하고 남쪽이 싸우게 하고, 아주 괴상한 식민지 정책을 썼어. 그 말려들었죠? 그게 우리 정신교육이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 역사 선생들도 고대사 선생과 현대사, 일본식 역사 교육 받은 사람과 싸움이 붙어 있어요, 지금. 맞죠? 한민족은 1만 년 역사도 오니까 일본 교육 받은 우리 현대 지금 역사 가르치는 선생, 젊은 선생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고대사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고대사 지금 인정 안 하는 역사학자가 90%야. 90%. 무슨 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쫙 두둥가 있네. 그 교육을 그렇게 해. 기가 막히게 싸움을 붙이는 거 연구한 데가 조선총독부야. 알겠죠? 꼭 한쪽은 살려놔. 한쪽은 압박을 하고.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36년간 지배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종교도 봐. 이 종교가, 이 종교끼리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워. 내가 쳐다볼 때, 하늘에서 쳐다볼 때 얼마나 웃겨요. 맞아, 맞아. 부모한테 젖달라, 뭐, 애로사항만 있으면 쫓아가. 행편 좋아지면 안 가, 교회, 절에. 맞아, 맞아. 어, 어려울 때는 자, 뭐, 절대자요, 신이시요, 하나님이요, 막 이러다가 뭐가 딱 풀어지면은 술 먹으러 다니는 게 바빠. 어, 뭐, 어디 데이트하러 다니는 게 바쁜 거야. 어, 그래, 안 그래.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또 교육제도를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자기 개성을 개발하지 못하게 일본식 이로 딱 교육을 만들어. 그러니까 목사 아들, 스님 아들도, 야, 임마, 너 왜 절에 가서 몇 시간씩, 교회 가서 몇 시간씩, 하루 인종일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 그럼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내 새끼는 뭐가 되냐, 나중에. 아, 이런다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야, 너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해. 그게 걔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자리 남한테 다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라도 자기 자식 하나 있는 그거 공부 못하게 토요일, 일요일 막 교회 가서 봉사.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막 이상한 것을 애들한테 강조해가지고 막, 야, 임마, 너 왜 공부하러 갔어? 너 가서 이렇게 하면 그 애가 그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임마 왜 주일날 공부해? 그래, 책 찢어버리는 목사가 드문다, 이 말이야. 아, 그럴 수 있잖아? 응? 그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식으로 갈등에 갈등이 증폭되게끔 구조적으로 일본이 교육을 시켜놨어. 알겠죠? 어, 그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을 따르는 친일파는 잘 살게 해가 그걸 보여줘. 안 따르는 놈은 가서 맞아가지고 막 감옥이나 돌아다니 요걸 보여주니까 요렇게 갈까 요렇게 망설여 해놓는 거예요. 어, 일본 말만 들으면 잘 사네. 뭐 때려 죽이지 않네. 일본 사람 예스 예스 오케이 뭐 이러면 그냥 어,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도와줘. 잘 살아. 큰 공장도 맡겨. 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뭐 그놈들 밑에 가서 기술도 배워. 근데 말 안 듣는 놈은 절대 안 내버려.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런 특수한 역사 교육을 시킨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이에요. 알았죠? 그 내가 내려봤죠? 어, 내가 와서 쳐다보니까 한심해. 기가 막혀요.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영.